이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던 조직이 바로 혈관이거든요. 네. 혈관에서 면역세포를 보내서 염증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게 증폭이라는 것은 증가하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임계점을 넘어서 증폭이 되게 되면 이 혈관은 그 염증 물질을 온몸에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혈관에 타고 다니면서 혈관벽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되겠죠. 이곳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서 혈관이 경화되면서 더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순환을 무리하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서리고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관절염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4%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정상인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어서 단순히 못 움직여서 비만이 되고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구나 그런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의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옛날에 내가 여기 지금도 아직 낫진 않았어. 이 어깨가 많이 아팠을 때는요. 내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아파서 나 죽겠다 그랬더니 야 너 뼈주사 맞아봐. 나는 병원에 가서 무릎이 아파서 뼈주사를 맞았는데 괜찮더라. 너도 맞아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뼈주사가 염증을 없애는 도움이 될까요? 뼈주사? 뼈주사라는 게 있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뼈주사,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관절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주사 치료를 장기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그 약성이 강하거든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바로 일상의 일들을 해서 여러 번 자꾸 맞게 돼요. 자시자발해서 다시 오고 또 이게 많이 맞으면 이거 자체가 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증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2차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뼈주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만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그럼 뭐 염증이니까 소염 진통제 이런 거 이제 염증 없애주지 않을까요? 네, 뭐 실제로 많은 환자분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 뼈주사 대신 평소에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뭐 타서 가시기도 하고 약국가도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소염 진통제도 염증과 통증을 잡는 데는 도움을 주긴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진통소염제가 빠르게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이게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거 소화액 분비가 자꾸 억제되면서 장기간 복용할 때는 소화기관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속이 쓰리다든지. 그뿐 아니라 이 소염 진통제는 우리 콩팥, 신장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고요.